안녕하세요. 네,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9일 현재 시간은 9시 20분입니다. 현재 제 위치는 수원 나누리병원 근처입니다. 현재 로지 수도권의 총 콜수는 18,000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강남 가는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제가 강남 가서 강남에서 화면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은 콜은 일반 로지가 아니고 카카오를 잡았습니다. 예, 강남에 올라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카오 콜이 취소가 돼서 또 동천동 가는 콜을 하나 또 잡았습니다. 더 가까운 거리에 그 이상의 단가네요. 더 좋은 상황이네요. 네. 예, 제가 동천동 가서 화면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선 KT에서 동천동 레미안 로션 되었습니다. 13km 28분 6만이었습니다. 계속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금액이 올라간 금액 같아요. 예, 제가 안전하게 모셔드렸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10시 21분입니다. 현재 수도권의 총 콜수는 4,000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콜 하나, 북쪽으로 올라가는 콜을 하나 잡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도 잘 운행하고 계시나요? 예, 오늘 저는 뭐 취소 하나 당하고, 또 그 자리에서 또 가까운 콜, 단가가 괜찮은 콜을 샀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두 번째 콜 캐치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동천역으로 마을버스 타고 이동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40분입니다. 현재 콜수는 1733개. 제가 동천역에서 정자역이나 한교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아까 첫 콜을 강남 가는 카카오 콜을 잡았는데요.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취소됐죠. 그곳에서 이제 동천동 오는 콜을 잡았습니다. 뭐, 전화 이복인 된 격이죠. 근데 이제 운행하고 있는데 카카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고객이. 근데 그때 전화가 끊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소를 했고요. 다시 부르셔서 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강남 가지 않고 또 여기에서 강남 가면 두 배 매출을 올린 거죠.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입니다. 현재 지금 저는 강남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특별히 마땅히 콜이 없어서 강남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강남에서 두 번째 콜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11시 7분입니다. 수도권의 총 콜수는 많이 떨어졌네요. 670건입니다. 예, 제가 지상으로 나가서 콜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벤틀리입니다. 제가 풍덕천 가는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가격은 3만원이고요. 제가 풍덕천 가서 화면으로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고객님 계신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22분이고요. 수도권의 총 콜수는 635건입니다. 제가 이동해서 고객님 모시겠습니다. 강남에서 유련 초등학교 경유에서 풍덕천 35km인데요. 1시간이 더 걸렸네요. 신호등이 꽤 많네요. 여러분 지금 다 도착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세 번째 홀 한번 잡으러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홀 잡아서 미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한번 올라와 보겠습니다. 예, 현재 지금 시간은 12시 44분이고요. 수도권의 총 콜수는 391개입니다. 현재 주변에 잡을 만한 콜은 아직 없습니다. 한번 여기서 앉아서 한번 확인해서 올라가는 콜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벤틀리입니다. 제가 강남으로 택트를 해서 이동했습니다. 로드 프렌드 3명 만나가지고 수주총에서 교보로 왔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1시 27분입니다. 로지 총 콜수는 현재 308개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세 번째 콜을 잡아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동선 신사역으로 이동해서 제가 세 번째 콜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도 어떻게 잘 일하고 계시나요? 어렵네요.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없어서 겨우 이렇게 팩트를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아무튼 신사동으로 이동해서 또 콜 하나 잡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에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신사역으로 이동하는 중에 N13번을 타고 신사역으로 이동하는데요. 중산동으로 가시는 VIP님이 계시네요. 계속 저를 호출해가지고 제가 잡았습니다. 중산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산 쪽으로 올라가네요. 복귀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복귀를 해서 또 잘 휴식하고 내일 또 힘내서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자꾸 남쪽으로 두 번 내려갔다 왔네요. 연결이 됐으면은 그래도 매출이 괜찮았을 텐데요. 첫 콜이 그래도 힘을 실어줬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콜은 그냥 연계를 하는 걸로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뭐 그럴 때도 있는 거죠. 오늘 아무튼 중산동 가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산동에서 뵙겠습니다. 예, 중산동 모셔드렸습니다. 36km 38분에 걸쳐서 모셔드렸습니다. 여기는 풍산역 근처인데요. 거의 이제 제 홈 근처이기도 하죠. 제가 여기서 나가서 773번이 가는 길이라든지 아니면 그 길이 아니면 올라가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중산동에 왔네요. 예전에는 여기 가끔 왔었는데요.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예. 이제는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원에서 스타트해서 오늘 일산까지 이렇게 세 콜로 돌아왔는데요. 아무튼 제가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파트 뒤쪽인 것 같은데요. 앞쪽으로 도로 쪽으로 이동해서 제가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들 잘 복귀하셨나요? 여기 뭐 어마어마하네요. 뭐 엄청나게 큰 단지입니다.
이쪽은 입구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입구 쪽으로 제가 이동하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에서 뵙겠습니다. 중산 하늘마을 2단지네요. 제가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쉐콜로 마감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이곳입니다. 흥산역 하늘마을 1단지 전데요. 일들 잘 하셨나요? 저도 이제 결국은 집 근처까지 들어왔습니다. 오늘 쉐콜로 마감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벤틀리였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화면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